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쓸모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안 봐도 안 취. 네가 인정 안 해. 그게 진짜. 그치, 걔가 쓸모 없는 애가 딱 있는데 아무리 쓸모 있다고 해줘봐. 이게 꺾어져.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이 쓸모 없다는 마음을 네가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아픔으로 안 들어가면서 이거 인정 안 해주잖아. 현실에서 그렇게 와도 쓸모 없다고 얘기해준 거 아니야. 그 아기가. 그럴 때 그냥 확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막 앙앙 울면서. 너무 아프다 막 이러면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 좀 받고 싶었는데 진짜 이랬어야 저쪽도 굉장히 그 같이 아픔이 공 저쪽도 니한테 그렇게 한 거는 열등이 아픔 쓸모없는 아픔이 큰 악이거든. 그러니까 그 에고가 올라와갖고 한 거야. 똑같은 에고 공명해서 상처 주고 상처 받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그냥 쓸모없는 마음만이 붙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푸는 건 그 마음을 그냥 느끼는 거야. 그리고 또 버리는 거야. 아가. 인정은 뭔 줄 알아? 그때 맞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면서 아픔을 느낄 때 인정이야. 한 방에 꺾이는 거야. 그게. 이해돼? 근데 그렇게 느끼고 버리고 느끼고 버리고 인정을 안 해주면 하세월이야. 한 방에 꺾는 방법이야. 꺾을 때 정말 수치가 많이 올라오니까 많이 떨리고 두렵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해롱만 용감해서 간 거야. 난 수행자한테도 다 꺾어버리고 옛날에 나한테 막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자 수행자도 있었어. 꼬맹이 마스터 역할 할 때 그때 내가 내 인정해줬어. 맞다. 남자보다 열등하고 그렇다. 수치스럽다. 그러면 상담 받지 말고 그냥 갈래. 결정해라니까 또 받겠대야. 인정해주니까 그 다음에 상담해주고 나중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죽었어. 현실에서 많이 죽었어. 엄청 많이 죽었어. 현실에서 그걸 다 인정하면서 아픔을 그냥 밤에 잠을 자겠니? 그런 일 겪고 나면 못 자.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막 그러면 못 자. 그 막 그렇게 하면서 닦았어. 저도 어리다고 남자라고 무시하지. 그냥 무시를 깔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거는 뭐냐면 네 무의식 속에 네가 어리고 여자니까 무시당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거를 안 느껴주면 그게 너무 아프지. 그래서 엄청 그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진짜 무섭던 적이 많았어. 그럴 때 저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못하고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되게 그냥 가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벌써 현실에 매여 있잖아. 마음의 아픔으로 안 들어가잖아. 아픔을 느껴야지. 그러니까 모든 애고들이 그거야. 마음을 느끼라는데 자꾸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계속 머리 굴리면서 마음을 버려버리는 거야. 아니면 미움 쓰거나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런 존재지 뭐 이렇게 미움 쓰거나 수치 주고 자기를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머리 굴리면서 버려버려. 마음을 훅 버리고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가세요. 해야 되나? 내가 그냥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안 들어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해.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미움 쓰고 자기 공격하면서 미움 쓰거나 남 공격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 굴리면서 마음을 버려버리거나 머리를 굴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 마음 버린 거야. 에고가 분별심으로 빠진 거야. 진짜 순간적으로 순간으로 그러잖아 지금. 근데 그래서 어땠냐면 그 순간에 못 알아차리는데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잖아. 밤마다 나는 일기 쓰듯이 처음에 일기를 썼고 나중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걸 다 생각해. 특히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거. 그럼 분명히 내가 마음을 버리거나 수치 주거나 미워하거나 뭐 한 거지 그치? 쫙 보면 걸리는 게 있어.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 순간에 못 알아차려. 근데 오늘 하루 있었더니 보면 걸리는 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간극이 짧아져 알아차리는 속도가 나중에 그 순간 알아차리게 돼. 제가 예전에 그 제가 마음을 막 느끼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을 버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혜연님 그때 제가 몸을 만져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그 힘든 에고가 오면 와 저분 너무 쎄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혜연님 다음 주에 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와, 나는 정말 마음을 버리고 있었구나. 안 보려고, 안 들어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서 순간 빵 깨졌었어. 그치, 힘들다는 건 뭐야? 열등이가 올리는 마음이지. 그렇잖아.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내 힘든 마음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열등이를 보고 내 열등이 아픔이 힘든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사람은 아예 깨지지. 우리는 참, 너무 쎄. 막 이게 어제 막 좀 이런 식의 막. 그럼 공부 안 되겠다고 하는 거지. 피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아예 모르고. 몰랐어. 그건 자동으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너무 쎄서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마스터들끼리 되게 이게 좀 열등이 세고 독한 옛날에, 요새는 괜찮은데 그런 아기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냥 버리고 소통을 안 해버리는 거야, 니네가. 그럼 왜 안 하지? 같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 힘들대. 그럼 니네 관념도 깰 겸, 그 아기를 도와줄 겸, 일석이조, 남도 도와주는데. 왜 안 하지? 하라고 해도 안 해. 지금 생각해보면 니네가 다 버리는 거야. 힘든다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하니까, 그거 안 닦이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일부러 고행도 하는데. 그렇잖아. 일부러 고행을 하는데. 그 고행으로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혜라 엄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좀 이게 빨리빨리 이게 버려지고 충전이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공부 덜 됐을 때는 에너지가 꽉 차니까 이런 에너지 상태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 불러서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빼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혜라 엄마가 일을 거부 안 하고 계속 일하는 게 바로 그거야. 계속 관념을 알아차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대상을 마주할 때 올라오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이게 다 버려져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하고 게으른 아기치고 공부되는 아기 봤냐? 그리고 그런 아기들 어때? 일은 쥐꼬리만큼 하고 엄청 힘들다고. 어? 그 힘든 마음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어떤 아기는 순식간에 버릴 수가 있고, 마음은. 어떤 아기는 100년이 가도 그 마음 한 자락도 들고 안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대하는 자세가. 즉시, 지금 즉시 깨야 돼. 다음에. 다음부터. 이거 안 되는 겨. 지금 즉시 깨야 되고, 지금 이게 올라온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얼른 버려야 되잖아. 얼른 이 마음을 인정해주고,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시 기회는 안 오는데. 현실에서 되게 중요해. 그걸 따로 시간 내서 소용없어. 니네는 현실이 진짜 공부의 실전인 거 몰라? 야, 버림받은 마음은 아마 가서 풀어봐라. 뭘. 현실에서 딱 버림받으면. 그렇잖아. 엄청 올라오지. 그러니까 되게 아프지만 고마워. 그런 사람이. 날 딱 쳐주잖아. 그때 꺾으면 함께 주는 거야. 애고가. 되게 중요한 게 약자가 돼버리면, 너희들은 약자 되면 무시당할까봐 두렵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약자의 아픔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 사랑해주지. 너희들은 그래서 약자 안 되는 아기들을 미워하잖아. 니네 애독의 시간한테 어때? 안 꺾고 마음 인정 안 하는 애기들 다 강자지, 그치? 고집 부리면서 절대 인정 안 해, 자기 잘못. 이쁘냐? 미워요. 확 버리고 싶잖아. 근데 딱 인정하고 너무 아프다고 싹싹 비고 그런 아기들은 이쁘잖아. 무시하냐? 아니지, 이쁘지. 지들이 체험하면서 지들이 그걸 안, 엄청 이상한 거야, 그거. 그렇잖아. 제일 미운 게 뭐야? 죽어도 약자 안 되겠다고 내가 강자하면서 남의 마음 다 버리고 자기는 막 고집 부리면서. 그리고 또 이르지. 내가 강자라고 하면서 강자면은 또 덜 미워. 약자라고 하잖아. 나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상대 다 버리잖아. 가해자 하면서 자기 피해자라고 하잖아. 다. 모든 강자들을 봐라. 다 약자라고 하지, 자기가. 모든 가해하는 아기들이 다 자기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하고 있어. 근데 그걸 몰라. 그럼 얼마나 어리석어. 그럼 무지가 죄인겨. 어리석음이 가장 큰 미움 살기인 거야. 근데 그렇게 애고가 하는 행태가 어리석은 거야. 맞아. 제가 엄마랑 가장 많이 싸운 게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진짜 많이. 너가 나를 무시한다. 엄마가 나를 무시한다. 야, 이 세상 나가봐. 모든 애고가 나 가해자예요 하는 애고 한 명도 없어. 다 피해자야. 서로 다 무시당했대지. 그렇잖아. 아유.
그 왜 그러냐면 공명에서 똑같이 가해자 피해자가 올라오거든. 가해자 피해자가 하나야. 강자일자가 딱 올라오는데 거기서 그 약자를 선택해서 아픔을 훅 들어가야 되는데 약자를 선택 안 하거든. 다 강자를 선택해. 강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사이를 쓰면서 당했다고 하면서 가해를 해. 계속 그냥 내가 너 미워 이렇게 가해를 하면 욕먹을까봐 두려우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 가해를 정당화하면서 하잖아. 다 그렇게 하잖아. 강자하는 거지. 다 가해하니까 강자들을 하잖아. 약자 선택해서 아픔으로 들어가질 않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강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 당했다고 하는 아기도 그걸로 살기 쓰잖아. 나 이렇게 너한테 당했거든? 이럴 때 당했어 아파요 이럴 땐 약자야. 근데 강자하잖아. 피해자 가해자는 다 강자야. 나 너한테 당했거든? 너 미워! 이러면서 이게 가해자한테 가해자라고 인정 안 하면서 가해자도 인정 안 하면서 가해하는 게 피해자 살기. 가해자를 그나마 인정하면서 쓰는 게 가해자 살기. 죽여버린다 이 새끼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거야. 미움 쓰는 게. 근데 그 당당한 가해자는 누구한테 쓰냐면 너희들은 다 자기한테만 써. 정답. 그래서 아주 막상 있으면 남한테는 다 피해자 쓰지. 니네 피해자 살기로 가해자 하지. 아우 미친다. 그러니까 약자라고 안 되는 거야. 아픔. 그러니까 약자가 내가 그렇게 이쁜데. 약자가 얼마나 이뻐. 이런 인형이 왜 이쁜 줄 알아? 대들기를 하나. 내가 때려도 가만히 있지. 이뻐해주면 또 가만히 있지. 부드럽다. 강아지가 왜 이뻐? 응? 약자니까 이쁜 거야. 인간만이 바락바락 대들어. 바락바락 대들면 은 뭐 대통령 왕복을 입듯이 아파요 이래야지 이쁘지. 뭐가 문제인지 좀 알겠지 이제. 그냥 쓸모없는 마음만 문제가 아닌 거야. 가장 이제 치명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쓸모없는 마음이지. 둘 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제일 띄우는 마음. 그치? 근데 그것도 착각인 게 쓸모 있는 마음, 쓸모 없는 마음부터가 착각인 게 얘는 쓸모가 있어서 이뻐하니? 이 세상에 사랑받는 것들을 봐. 다 쓸모가 없어. 다 쓸모 없는 것일수록 사랑받아. 애완견. 무슨 쓸모가 있어. 밥이나 먹고 똥을 나서 사람 힘들게 하지. 근데 다 사랑하잖아. 쓸모가 없을수록 사랑받아. 가만히 봐. 쓸모 있는 황소. 얼마나 이를 부려먹고 나중에 잡아먹고. 그렇잖아. 너희들이 되게 착각해. 쓸모 있어져서 사랑받는 거. 물론 쓸모 있어서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대부분 쓸모 없을수록 사랑받는 게 훨씬 더 많아. 다이아 반지. 아 그게 몇 천만 원씩 해. 쓸모가 얼마나 있냐 그게 뭐? 근데 그 쓸모 없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엄청 크잖아요. 그거는 정말 태아 때만 기인해 있을까요? 조상 대대로지. 정말 쓸모 없으면 막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너무 세게 올라온 것 같아 진짜. 그거에 쓸모 없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은 누가 올리는 거냐? 이용하는 애. 남을 이용해 먹는 애가 올리는 거야. 가해자가. 남을 자기가 남을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남도 자기를 이용해 먹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용을 해줘야 그나마 버림 안 받아. 이렇게 이용 대상이 돼줘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동물성이지. 누구를 사랑할 때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어서 사랑 안 하고 이게 동물적인 거야. 마음의 세상엔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냥 사랑해. 아플수록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쓸 때는 애완동물 왜 사랑해? 그냥 예쁘잖아. 그거는 뭐 이용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런 사랑을 하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 자신을 생각할 때는 되게 잔인한 거야.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거야. 짐승성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순수하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동물성이 울리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탐욕이고 이기심이고 동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헛된 마음이지. 진짜 마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마음은 쓸모있고 쓸모없는 마음은 없거든. 다 그냥 아픈 마음은 다 이쁘거든. 잘못 착각하는 거지. 어리석은 애고가 울리는 마음이야. 절대로 인간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당할 수도 없어. 이용당했다고 하는 아기는
똑같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난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엄청 이용당했다고 느껴, 내가. 그러면 내가 가만히 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지. 항상 그래.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용당했다고 느껴. 내가 사장님이 이용하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 걔가 그렇게 느껴.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느끼질 않거든.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다, 없으면 버림받는다는 마음은 니네 마음을 봐. 그 진승성이 쓸모 있어야 좋아해, 니네가. 그 얘기 뭐냐, 무서운 마음이야. 쓸모없는 대상은 버려버린다는 얘기야, 니네가. 그러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느낌. 되게 잔인성이 아픔이지. 그냥 어떤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 잔인하게 학대당한 마음. 잔인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마음.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은 다 알거든.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상대도 날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사랑하면 상대도 날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야. 되게 되게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별 가치도 없는데 엄청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용가치로 판단하는 아기들인 경우가 많아. 이건 쓸모있고 이건 쓸모없고. 그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게 동물성이지. 저는 엄마가 이제 한참 청산할 때 엄마가 나를 이용했어. 이런 마음 되게 컸어. 엄마한테 이용당했어. 왜냐면 뱃속에서 니네 아빠 잡으려고 너를 임신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그게 동물성입니다. 그 아기는 모든 게 이용 대상이야. 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해요 또. 그러니까 공격하고. 그래서 이걸로 피해자 사기를 엄마한테 진짜 맞았어. 엄마 나를 이용했지. 그 왜 인정을 안 해? 막 이렇게 엄청 공격을 했어. 피해자 사기 쓰면서. 근데 엄마가 인정 못하는 거 뭐냐면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잘 들어. 내가 일부러 이런 마음 일으키고 좋아서 한 게 아니지. 어쩔 수 없이 내재돼 있는 내 동물성의 마음이잖아. 이렇게 동물성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아픔을 인정하면 돼 그냥. 근데 내가 이런 걸 얘기해주면 니네는 또 시비 분별에 빠져. 나쁘지 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해.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 동물성 나쁘지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거야. 나한테 하거나 남한테 하거나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아 이런 아픈 마음이 있구나. 이런 그 싫잖아. 그게 아프잖아. 공격하고 미움 쓴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아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아픔이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싫은데 이렇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런 나를 인정해서 그 아픔을 느껴야 돼. 참회하고. 그래야 이게 내려가고 분리가 되는데 자각이 와야 되거든. 진심으로 마음으로 인정해야 자각이 오잖아. 근데 이거 나쁜 마음이라고 다 버려.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자꾸 그게 와서 합체가 되지. 우리 아기들을 가르칠 때 내가 되게 힘들었던 게 그거야. 어떤 마음을 알려주면 분별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분별해버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내가 그게 언제 깨지냐면 애기 마음. 상욱이랑 저기 누구지? 보람이가 애기 마음 쓴다고 혼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 왜 혼나? 내가 그랬어. 그 왜 혼나? 나쁜 마음이야. 왜 나빠? 귀여운데? 왜 이렇게 나갔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 마음 버린다. 왜 버려? 내가 그쵸?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지. 대신에 혼나는 건 뭐냐면 애기 마음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데 아무 때나 애기 짓을 하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하고 그건 뭐냐면 애기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애기 마음을 인정하면 나 애기야 이렇게 인정하면 내가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해.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막 그걸 공격하고 미워하고 버리면 니네 의도랑 다르게 애기 짓도 안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분별심을 내려놓고 알아차림이랑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면 옷이 젖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걸 갖다 왜 옷이 젖었어? 네가 문제지. 왜 젖어? 이러지 않잖아. 그냥 자연 현상처럼 인정하는 거야. 마음은 자연 현상이야. 일부러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네 엄마도 일부러 그렇게 해? 그냥 그게 타고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억울하다고 많이 써. 근데 그 억울함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순순히 인정 안 하고 분별하면서 미워하니까 억울하다가 나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왜 미워해?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냥 아픔을 인정해. 자유연사. 왜 비가 와? 억울해.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지. 그냥 인정하는 거지. 아파요. 이렇게. 알아들어? 제발 좀 분별 좀 하지 마. 내가 아주 어려워. 내가 혼내킬 때, 혼내킬 때는 인정한다고 혼내키는데 애들은 또, 어, 이거 나 나쁜 마음이래라. 막 또 이래 또 니네. 내가 니네를, 진짜 니네 분별심의 끝을 얻으니 저번에. 계속 분별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그래서 혼내키지도 못하겠다. 내가 막 이랬어. 그 인정 안 한다고 혼내키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왜 그 마음을 분별하고 미워하냐고. 그렇잖아. 어쩔 수 없는 아픔이잖아.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할게요.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혜란 엄마도 그래서 애기 잘 쓰잖아. 혜란 엄마 애기 잘 써. 엄청 잘 써. 쓸 때 쓰지. 아무 때나 애기 쓰면 큰일 나는 거지. 그 스승이. 근데 쓸 때 쓰고 막 그러니까 쉬잖아. 내가 막. 아까 내가. 그럼 편해. 그렇게 마음 인정하고 쓰면. 제대로 쓰면. 근데 니네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버림받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픔으로 계속 들어가고 인정을 한 번 해야 돼.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아픈 마음 계속 느끼는 것보다 현실에서 왔을 때 그 아픔을 딱 느끼면서 버림받아서 아파요. 확 인정을 해버려. 약자의 아픔으로 떨어져 버리면 한 방에 죽을게.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죽었거든. 누가 확 건드렸을 때 내가 받아들여서 딱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에서 에너지가 줄줄 나가. 근데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동영상에서. 땅에 주저앉아갖고 못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막 나가니까 그 힘으로 살기로 살다가 걔가 죽는 거야. 미친 듯이 막 초콜릿 몇 개 먹고 막 겨드러운 적 있다 그랬지. 진주시내 중간에 내려가고. 그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얘가 그냥 죽는 거야. 그 약자의 아픔으로 딱 내가 그렇구나. 딱 인정,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깨지면서 인정이 잘 되는데 이게 계속 하던 짓 하는 거야. 계속 쳐내고 아 또 놓쳤네 놓쳤네 하다 보면 하세월이야. 그냥 해로만 받아. 어차피 체면이고 뭐고 돈 닦으려고 왔잖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니네가 지금 공부하기 제일 쉬운 구조지. 사회 속에서는 그런 분별심으로 막 그렇게 할 때 여기는 다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 주는데 얼마나 인정이 쉬워. 사회에서 인정하기는 얼마나 어려워. 근데도 그거 인정하고 죽는데 머리가 끊어질 것 같다. 지금 인식되는 거야. 내가 계속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네. 약자의 아픔 인정해라 계속 하니까 내가 그걸 느끼면서 얘기하지. 네. 일단 알아듣는 거야 몸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걔가. 내일은 아직 괜찮네. 약자가. 엄청하다. 응. 엄청 두려웠어. 마음 뱃속에서부터 두려웠잖아. 그 약자가 엄청 크니까 올라올 때 인식도 힘들고 인식해도 그거를 딸려가는 거야. 네가 그래서 헤라 엄마 두렵다고 맨날 딸려간 거야.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네 그 두려운 놈을 인정을 못한 거잖아. 네 마음이라고 자꾸 밖에 있는 어떤 상에 매이는 거야. 보이는 상에. 그 상 때문이 아니야. 니네 마음 문제야. 그 마음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 약자를 인정. 그거부터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마음 인정이 쉬운 거야. 그 약자가 줄어들어야 돼. 약자의 아픔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막. 그러니까 평생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막 남의 눈치 보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러는 게 어떤 때 너무 진짜 괴롭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어떤 마음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그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 그 마음이 애고의 본질이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참고 애쓰고 미움질 쓰고 막 화냈다가 울었다가 하는 그게 애고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늘 깔려있는 마음. 늘 인식해줘야 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호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그때 그냥 애쓰려고 들으면 소용없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픔을 이렇게 딱 인식하고선 들으면 막 미친 듯이 나가지. 인식이 되고 더. 늘 그러고 살잖아. 이런 한순간도 안 그런 순간이 없잖아.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뭘 애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 니네 아무 일도 안 하고 너 가만히 있어봐라. 엄청 두려우면서 뭔가 해야 돼. 안 하면 미치고. 어 왜? 안 하면 사람들이 너 그래 쳐져빠져 노냐? 막 이럴까봐. 니네 쓸모없는 존재지? 니네 아주 민폐야? 막 이럴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늘 그 버림받을까 두려운 아픔이 계속 올라오는데 니네 그거 무시하고서 그거 안 보고 계속 현실에서 뭘 하고 그런 거야. 그걸 느끼면서 해야 되잖아. 늘 느끼면서.
어떤 데 누가 이제 칭찬이라도 해주면은 막, 와, 너 그거 잘한다. 그러면은 또 뭐, 조금이라도 옷줄하면은 와, 너 같은 게 무슨 옷줄하냐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어머, 즉시 올라오지? 어, 저기 또 못하고 또 막. 그때 올라오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니네는 그때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저렇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을 놨어. 이렇게. 현실에 자꾸 상황이나 사람이 끄달려 가잖아. 너 때문에 된 거. 응. 저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두려움 때문에 막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는 내 두려움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면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가해를 시키니까 내가. 또 상대방도 가해하고 나는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또 가해 당하고 하니까 또 그 이중의 또 괴로움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가 이래도 저래도 계속 그 놈이 올라오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그냥 해. 그래서 만약에 걔가 날 미워하면 또 아픔 느끼고 받아들여.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픔 받아들여. 그 사람도 공부가 되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봐,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여기는 금방금방 풀리고 다 마음을 인정하는 아기들이잖아. 근데 니는 소통이 쉽잖아. 내가 그래서 가해도 막 하라고 하잖아. 왜? 수행자니까 서로 어차피 빨리 닦으려는 거잖아. 가해도 이렇게 가해자 막 써서 그러다 미안해하면 되는데 니네 그거 안 건드리려고 너무 무서워. 그건 뭐냐면 남을 갖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기 싫은겨. 내가 이렇게 가해하면 쟤가 날 가해하고 그럼 나는 너무 아프고 아파야 죽는데 안 죽겠다는 거지. 니네 혜라 엄마가 어디 니네 혼내키고 안 혼내키고 낯짓지 않게 다 혼내키잖아. 막무가내로 니네 뭐 어차피 아플 거 알면서 그러면 나한테 올라올 거 알면서도 막 어떨 때 혼내키잖아. 그거 왜 그러냐고. 그게 내 사랑이야. 그래야 니네가 죽고 만약에 나에게 남아있는 관념이 있으면 너희들이 또 난 쳐주면 나도 죽고 이렇게 해서 깊어져야 되는 거지. 구석이 무서워서 잘못 담근다는 말 있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두려움에 딸려다니면서 두렵다 두렵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움에 딸려다니고 그러잖아. 그치? 액션을 해야 되는데 관건이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이 마음 가장 핵심이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치도 그것 때문인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벌벌떠는 마음이 딱 뜨잖아? 그럼 바로 그걸 공격해. 약자니까. 수치가 공격성이잖아. 가해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 창녀 마음이야. 이게 올라왔어. 세상 모든 남자 내 거야. 남자들이랑 섹스하고 싶으면 만약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지? 아프잖아. 그 마음이 딱 뜨면 바로 이게 약자 마음이지? 버림받을까봐 벌벌떠는 약자. 수치스럽다고 느껴. 얘를 공격해. 또 가해자가. 이 수치와 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이게 이 마음을 인정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핵심은 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이거든. 얘를 수치가, 이 마음을 인정하고 아픔을 느끼면 당연히 수치가 떠요. 수치도 나가게 돼 있어요. 알았어? 수치만 느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수치가 올라왔을 때는 벌써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마음을 수치 주는 거거든, 무조건. 그렇지.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수치가 가해자인데. 수치당한 아픔도 그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지.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려움,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끝장나야 된다는 얘기고. 도인들 사이에서 그렇잖아.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나서 애고가 다 죽어서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을 때 깨닫는다 하는 게 그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사실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지. 애고 입장에서. 애고는 버림받으면 죽잖아. 그 아픔 느끼면. 근데 니네는 안 죽겠다고 아픔 안 느끼겠다고 안 느끼는 쪽으로 막 연락하고 있어. 그건 애고들의 방식이야. 밖에서 일반 사람들. 수행자는 그렇지 않아. 자기 목을 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두려운 쪽으로 가고 수치 당하는 쪽으로 가고 그게 기본이지. 내가 그걸 그렇게 강의를 했잖아. 아가. 혜라 엄마 그쪽으로 갔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데. 이해되니? 핵심이 잡히지. 뭐가 문제인지. 아, just a kid growing up in a small town. 늘 두려웠었는데.
늘 두려웠는데 두려움을 살기를 누르고 안 느꼈던 거지 처음에는. 저는 꿈을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꿨는데 엄마 아빠가 손을 붙잡고 같이 시장에 가요. 그러고서는 저를 혼자 버리고 가요. 가면서. 근데 늘 같은 장소 같은 옷을 입고 그 꿈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꿨어요. 어릴 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버림받는다는 구조 믿음을 보는 아예 그냥 진짜 그 손잡고 시장에 놓고 가버려요. 근데 그걸 인정하라고 한 거예요. 너 버림받은 아픔 너를 인정해 하는데 너는 인정 안 하고 그 얘기 안 했지 엄마 아빠한테. 꿈 얘기. 애기 때 꿨어. 애기 때 꿨어. 너무 두려워서 얘기한 그걸 얘기를 했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런 일 없다. 그래야 네가 엄청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이 깨지는데 버림받을 거 같으니 네가 참아버린 거야 그 두려움을.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뜨면 그걸 인정하면 진짜 그럴까 봐 두려우니까 또 참는 거야. 이렇게 붙었어.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애기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보통 하지 않아. 엄마 나 이런 거 꿨어 이렇게 하는데 참았어.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엄마 이렇게 큰 조금만 소리를 지르면 그때 이제 멘붕 모르겠지 하얘졌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뱃속에서 낙태당할 뻔해서. 나도 우리 엄마가 설거지만 좀 세게 하고 막 그런 어릴 때 되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갖다 다 참고 무시하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화를 내고 짜증낸 게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먼저 선제하는 거야. 무섭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엄마가 내 눈치를 보게 만들었는데 사실 내가 엄마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엄마한테 너무 무서운 거야. 엄마가 화내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어려워. 막. 내가 그랬던 거지. 도움이 됐어? 이거 아마 일반인들 도움 많이 될 거야. 찬찬하게 이렇게 사랑해. 안녕. 안녕. 안녕.